고령국민체육센터는 2009년 3월 30일 고령군이 국민체육지원기금 31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7월 국민체육센터 및 지하주차장을 준공하여 시험 운영을 거쳐 어제 15일부터 정식 유례 개장하게 되었습니다. 고령국민체육센터 오늘 개장식에 우리 기관 단체장님들 어머님들 나오시고 또 우리 군체육회에서 시험을 수익회에 뭐 임원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한자리했습니다. 뭐 일일이 여기 오실 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 신상진 계장 뭐 이야기대로 다 내민이고 이래서 다 소개될 그런 점이다 보니까 소개를 못 드린 점 널리 좀 이해해 주세요. 이제 저희들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수용한 사람들이 인근에 어디 가도 보더라도 그런 만큼 시설이 잘 된 데는 없더라 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줘서 알고 있고 실제 우리 또 실무전에서 벤치마킹을 했는데도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뭐 이렇게 새롭게 우리 고령이 발전하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체육센터 개장에 참석해 주신 우리 전부 다 내빈 이 자리에 모든 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뭐 이런 시설이 더 좀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우리 뭐 고령 국민체육센터 수련회 개장식에서 많은 관계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리 조금 전에 군수 출사하신 그 중에 뭐 저게 달성되겠으면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였고 또 앞으로 또 뭐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도예산은 박정현 도의원님과 또 지역예산은 동력위원님과 합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군수님을 도와서 행복한 국민 희망자 모래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약속을 드렸습니다. 여기 계시는 모두 건승하십시오. 오늘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근성을 위하여야겠습니다. 이 모든 것을 위하여! 위하여!